마음이 모여서 더 단단하고 따뜻한 집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외롭고 힘드셨을 것 같거든요. 많이 힘들죠. 그래도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건 제가 그 건축탐구집. 아, 예. 너무 사랑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집을 짓길 원하는 꿈을 꾸지만 용기 내긴 사실 어렵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면서 아, 집이라는 게 정답이 없구나. 자기에게 어울리는 자기만의 집을 짓는 게 좋구나. 이런 어떤 집에 대한 정답이 아닌 나 스스로의 답을 찾게 해주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신 프로그램이어서 되게 용기를 많이 얻었거든요. 너무 감사해요. 아 진짜. 진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일 그대로 얘기하는 거. 김제사에게 용기가 되었다니 저희도 힘나는데요. 그런데 이 설계도 한번 봐보세요. 까맣게 그려진 네모난 구멍들이 이게 다 창문이랍니다. 1층과 2층을 합해서 무려 30개 가까이 창문을 냈습니다. 비용적으로도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지만은 포기할 수 없었던 노을집 설계의 핵심이었다지요. 바깥을 보는 어떤 전망에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그렇게 연상을 하면서 창을 내다보니까 창이 많아진 것 같아요. 네. 각 공간마다 사람들이 앉았을 때 뷰가 있다, 그림이 좋다 이런 표현들을 또 해주시면 창문을 많이 잘 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잘했다 싶기도 하고요. 네. 그러고 보니 이 집 창에는 다 풍경이 있습니다. 풍경을 제대로 담아내기 위해 창의 모양도 가로로 세로로 또 파노라마로 다양하게 변주했다지요. 창문은 가장 까다로운 설계 중 하나라는데 정말 대단하네요. 그렇게 집은 풍경화가 전시된 거대한 갤러리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김 여사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작품은 바로 이곳 1층 거실장. 풍경이 너무 예뻐서 이렇게 액자처럼 넣고 싶어서 프레임을 좀 넣었고요. 그래서 그 뷰에 어울리게 그림이 되라고 또 나무도 하나 그 앞에 심어서 이렇게 약간 하나의 그림처럼 완성되게 하고 싶어가지고. 김 여사는 이 소파에 앉아 커피 한 잔을 즐기는 시간을 가장 좋아한다는데요. 말 그대로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시간에 따라 그 그림자가 바뀌어요. 그 바뀌는 그림이 또 예뻐서 또 들여다볼 때도 있고. 그래서 이 집 거실에는 텔레비전이 없다죠. 창을 통해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자연을 감상합니다. 김 여사의 예술 본능은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집안 인테리어도 직접 했는데요. 그런데 집안에 있는 소품 대부분이 재활용이라죠. 20년 넘은 가구에 색을 칠하고 의자 가죽을 교체했더니 이렇게 근사하게 새로 태어났습니다. 보통 집을 지으면 10년 늙는다는데 아내는 집을 지으면서 더 건강해졌습니다. 그 집 짓는 과정을 준비하면서 되게 행복해했거든요. 그리고 저한테도 자기가 기대되고 막 행복한 일들을 만나게 되면 입으로 막 열리게 되잖아요. 막 상대방에게 얘기하게 되고. 집이라는 게 내 마음을 쏟을 수 있는 되게 좋은 어떤 방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매진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럼 이번에는 2층 탐구해 볼까요? 밝고 좋네요. 2층은 공간감이 상당히 있네요. 2층은 방으로 이루어진 공간입니다. 박공 지붕을 드러낸 거실을 중심으로 김 여사의 작업실,
그리고 게스트룸을 마련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공간은 역시 안방. 하루 종일 해가 들어오는 남서양 가장 밝은 곳에 배치했습니다. 전방은 뭐 도마라면 입 아프죠. 아, 이쪽에 소나무 하면 산들하고. 와. 침대에 누우면 하늘이 가득히 보여요. 집을 지으면서 처음으로 남편이 김 여사에게 주문을 했다는군요. 안방만큼은 같이 또 잠도 자야 되고 또 생활해야 될 공간이기 때문에 좀 위치가 좀 햇볕을 좀 잘 받는 위치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특별히 좀 요청을 했었죠. 방의 위치가 하나 바뀌니까요. 싹 바뀌죠. 계단 위치도 바뀐 거고요. 아, 계단 위치가 바뀌었다는 건 1층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인 거고요. 모든 구조가 이게 퍼즐 조각이 하나가 틀어지면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설계가 시작됐죠. 2층이. 그럼 어떻게 보면은 두 분에서 약간의 건축주 같은? 그쵸? 제가 요구한 건 조그만한 건데 큰일이 될 줄은 저는 몰랐죠. 침대 머리맡 창문이 연결된 곳은 이 집에서 가장 밝은 2층 썬룸입니다. 아팠던 김 여사가 밝은 곳에서 몸과 마음을 추스르기 바랐던 남편의 마음이 담긴 공간이죠. 이제 겨울이 오면 따뜻한 온기가 필요한 식물들의 피난처가 될 예정이랍니다. 아이고, 아이고. 한 전체적으로 한 1cm 정도, 2cm. 된 것 같은데? 아니, 더. 더 많네. 꿈이 잘 도와주시나요? 평상시 잘 도와줘요. 사실은 몸으로 고생을 많이 하죠. 사실 저 일은 제가 벌리고 몸 고생은 남편이 많이 하고요. 모든 계획의 실현은 이제 저한테 넘어. 계획은 제가 하고 고생은 남편이 하고 그런 편이 많죠.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딱 우리 가족에 맞춤인 집. 김 여사가 꿈꾼 집의 풍경입니다. 두 분 저녁 준비하시는구나. 특별히 당신이 좋아하는 새송이 버섯을 준비했어요. 아유, 그 식감이 너무 좋지. 당신이 좋아하는 마늘 좀도 그렇게 구워 먹으면 맛있더라고. 맞아. 이렇게 구워 먹으면 맛있어. 신혼부부 같아요. 연출이에요. 연출이에요? 네, 연출이에요. 아, 원래 그렇지 않나 봐요. 신혼부부라기보다는 친구 같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제는 부부는 부부가 오래되면 전우래잖아요. 네, 맞아요. 동지의 뭐 이런 거 친구 같은 그런 느낌이 된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은 고비를 함께 넘어왔다는 뜻이겠죠. 노을 집에서는 썬룸에서 식사하는 게 국룰이라죠. 이곳에 앉으면 할 얘기가 많아진다는 두 사람. 그러게. 달달해. 시끄러운 게 몰라보게 자랐어. 그치, 우리 처음 심었을 땐 진짜 이게 모내기 한 건가? 풀인가? 이럴 정도로 조금 했었는데 어느새 그 긴 비리를 다 막고 장마를 지나더니 너무 많이 자랐지. 어느새 25년을 함께한 부부처럼 이 집도 부부와 함께 한 해 한 해 더 아름다워지겠죠. 아이고, 좋다. 좋네. 아우, 이 자리가 앉으면 편해. 이대로도 너무 좋으네. 평생 결혼할 때
평생 머리가 파뿌리 되도록. 근데 사실 파뿌리는 거의 됐어 우리. 지금까지 걸어온 만큼 또 함께할 두 사람. 이 노을집이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네요. 집 짓는 김효사님의 아름다운 집 이야기 잘 보고 갑니다. 저희 옆집에 자꾸 저희 우편과 택배가 가 있고 제주에 그 오름이 다 곡선으로 되어 있잖아요.